사료는 양배추를 저희는 이제 절단기를 해서 이제 분쇄를 해서 타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양배추 잎을 넣어놓고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쇄를. 그 체험장 가보면은 이 그 먹여주는 그 채소 먹여주는 그런 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우리 일산 가자동에서 타조를 기르시는 타조 농장 대표님을 만나 가지고 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이 타조 이거 어떻게 기르시게 된 거예요? 타조를 그 이 가축을 키우는데 그 부가세 높은 어떤 것을 찾다 보니까 이 타조를 또 생명력도 강하고 또 뭐 키우기도 아주 편리하고 그래서 이 타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타조가 대표님 어깨를 놓을 건 줄 알고. 야, 이게 참 리얼하네요. 아주, 예. 그러면 이 네. 타조 이게 한 마리 얼마나 해요? 새끼 우리가 이제 3개월 된 거를 이제 저희 분양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된 분 받았는데 한 마리당 한 30-40만 원 정도. 30-40만 원. 예. 새끼가요? 네. 그럼 큰 거는 얼마예요? 큰 건 뭐 한 120만 원에서 뭐 한 200만 원까지도 가죠. 이게 이제 더 성장했을 경우. 네. 주인을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거기 앉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수입이 좀 돼요? 수입이 이게 장기적인 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명이 길고 또 이 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서 4년 정도는 돼야 그때 이제 수입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럼 얘네들이 몇 개월 됐다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7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7개월 됐는데 네.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1m, 이 목까지 치면은 지금 1m 50 정도, 2m는 되죠? 거의? 2m는 돼요. 근데 3m 50까지 자란대요. 3m 50요? 네. 그럼 사람 키 거의 두 배까지. 그렇죠. 예, 키가, 아니, 몸무게가, 150kg가 나간다네. 야, 인터뷰하면서 네. 이렇게 가슴 쩌는 건 처음인데, 설마, 쫓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예. 아니. 아니, 사실 밖에서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옆으로 왔더니만, 우리 대표님, 뭐, 주인인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주인을 알아볼 거. 네. 그리고 너무 겁이 많아서. 네. 겁이 많다고요? 네. 아, 이제 한 발 이거 맞으면 뭐 진짜 사단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7개월 됐으면 뭐 사료만 계속 주는 건가요? 사료하고 야채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야채가 아까 보니까 양배추 같기도 하던데요. 네, 양배추 뭐 채소라는 건 다 먹습니다. 잡식이라. 그러면 뭐 설마 고기는 안 먹겠죠 타조가? 야, 그쵸. 아직 뭐 그건 해보진 않았는데 네. 아마 잡식이니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키우시는 분들이 그 경험에 의하면은 이것저것 이렇게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면역력이 강한 그 자연 그대로만 키우면은 그 이 병도 전혀 없고 또 자연적으로 얘네들 자기들이 치유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농약이나 뭐 그런 거 접하면은 아무래도 수명이 짧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친자연적인 그럼 지금 사료값하고 이런 것도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료값이 지금 이게
이 지금 10마리가 하루에 15kg를 먹네요. 사료만요? 예. 근데 지금 사료 한 포대가 지금 14,000원인데 그게 이제 25kg 나가거든요. 사료가 한 포대가. 그러면은 거의 지금 얘들이 한 7,8천원 먹는다고 봐야죠. 그다음 또 양배추도 줘야 되죠. 네, 양배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죠, 이제. 어디서 나와요, 양배추가? 아, 이제 저희 이제 하우스를 해서 하우스에 이제 채소를 이제 주는 거죠. 야, 저 대표님, 야, 이게 막아야 돼. 아, 저기. 그럼 이게 왜 저 타조가 지금 수입이 안 되는데 왜 그럼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인 이제 안봉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든지 그 이 부가세를 높이려면 또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타조는 또 그 이 발생이, 저, 이, 분뇨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뇨 처리를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지금, EM이라는 걸 또, 이제, 먹거든요. 이제, 그 사료에다 이제 타주거나 물에다 이제 타서 주는데, 그게 이제 효소제인데, 그걸 먹으면서 이제 더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키울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한 만약에 지금 수입이 안 나는 상태에서 그럼 2년 뒤를 보고 이걸 키우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2년 뒤에는 어떻게 수입이 나요? 이제 알을 이제 2년이 되면 이제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을 낳게 되면 1년에 한 70개 정도 난다라고 하네요. 한 마리당. 지금 이제 암수가 구별이 안 돼서, 네. 암수 구별이 지금 뭐 어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그, 1년 5개월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죠. 이 타조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전에는 변화가 없고. 그렇죠. 지금은 또 뭐 보면, 생식기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다 이제 그 항문에서 이제 오줌도 하고 이제 분뇨도 이제 그걸로 나오고 하죠. 그러면 알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 알 가격이 이제 그 선물용 같은 경우 이제 포장해서 뭐 5-6만 원 하고. 5-6만 원요? 네. 하나에?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먹는 식용으로는 뭐 2-3만 원. 그게 맛이 아주 고단백이라고. 선물용하고 그냥 먹는 거 차이가 있어요? 선물용은 뭐 안 먹고 그걸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박스에다 이제 그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장이 이제 발생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알을 이제 선물용 같은 경우는 그 포장도 포장이지만 깨끗이 이제 이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땅이 좀 지저분한데 이제 알 날 때는 이제 그 모래를 이제 깔아줘야죠. 모래에다가 이제 알을 낳게끔. 그러면 이게 요즘 뭐 타조 고기 뭐 이런 것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식당 같은 데는 별로 없잖아요. 타조 고기 식당 같은 데. 그렇죠. 이제 특정 장소에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특정 장소라는 게 뭐 어디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해진 곳도 있겠죠. 아마도. 있는데 이제 거의 보면 이제 농장에서 같이 이제, 사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고기도 판매도 하고 또 얘네들이 또 이 뼈가 또 이렇게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
가공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도 하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 아주 고가죠. 아니, 선 무는데 안 아프죠? 예, 괜찮습니다. 좋다고 그러는 거 같네. 그러게요. 손도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손가락 닦고 이렇게 깨물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예. 타조공이는 그럼 얼마나 가요? 저는 이제 아직 그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7호당 꽤 가는 것 같아요, 가격이요. 소고기 값 이상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 뭐, 이렇게 타조를 키우시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 키우기 편리하죠, 관리, 얘는. 왜냐면 그 수명이 뭐 7, 80년 뭐 문어위원회만 뭐 120년까지도 살았다라고 한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얘네들이 그 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먹고 또 아무나 먹고 또 이 군교도 뭐 일주일 정도는 뭐 사료 안 먹어도 뭐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하고 그래서 아주 뭐 키우는 데는 뭐 아주 쉽습니다. 아주. 야 대표님이 인터뷰 좀 하자 이거. 아 무섭네 이렇게 보니까. 그 타조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거 타조를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이걸? 여기 이제 파주에 보면은 그 체험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셨는데요. 예, 구입을 했는데 얘들이 그 아이고 자리를 좀 옮길까요? 좀 붙여야 되겠다. 네. 저는 뭐 키우는 데는 아주 쉬워요. 병이 일단 없으니까요. 자리를 어떻게 다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쪽으로 갈까요? 네. 자리를. 아니,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네. 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좀 거기 가서 하죠. 그러면 타조 한 마리는 비싸지 않네, 그죠? 그쵸, 새끼는 뭐. 네. 네. 우와. 저게. 거의 뭐, 수도꼭지 네, 수준인데요? 예. 네. 물 호스에서 나오는. 네. 예. 야 이거 뭐. 물이 진짜 깨끗한데, 근데? 네. 깨끗하죠. 하나도 근데 뭐 꿈 짙은 것처럼 그렇게 막 2년 동안 이걸 쭉 키우셔가지고 그 뭐 새끼를 분양하든가 아니면 알을 팔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2년 동안 그 키우기가 네. 그럴 때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는 않을까 저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야채 쪽으로 이제 많이 주고 사료는 이제 적게 줘야죠. 또, 뭐, 친자연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인스턴트 쪽으로는 좀 멀리 하고 야채 쪽으로 좀 많이 해서 뭐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양배추는 아까 대표님 농장에서 나오는 거 부산물이라고 했죠. 네네네. 그 양배추도 재배하세요? 양배추도 재배하죠. 아니, 그 재배해서 내다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이거 논농사도 짓지 않아요? 네, 논농사도 이제 하고 있죠. 한 몇 평 정도 지으세요? 논농사는 한 만 평 정도. 만 평? 네. 아이고, 일산에서 만 평이면 이거 땅 부자 아니신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 또 임대해서 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다 저희 거 아니니까. 논농사 만평 정도 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논농사는 그 수입이 굉장히 적어요.
평당 뭐 한, 뭐 한 50만 원 밖에, 그, 또 어떤 경비 제하고는 순수익은 그렇게 뭐 많진 않죠. 그 평당 얼마 정도 돼요? 글쎄 뭐 자세히는 뭐 안 해봤는데, 그 평당 그 정확히 한번 산정은 안 해봤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할 만한 한가요? 농사가? 그쵸. 그 고생한 만큼은 없죠. 그 많이 나오지 않죠, 수입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뭐 농사를, 그 농사를 저어봤기 때문에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큰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타조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네. 이거 지금 10마리라고 하셨어요? 네. 10마리를 2년 동안 키워가지고, 이게 그러면 그 수익이 될까요? 근데 10마리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하도 한 100여 마리는 정도는 돼야, 이게 이제 알 낳는 그, 그 하루에, 이게 애들이 한 2, 3일에 한 번씩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알을 낳으려면은, 한 24개월 정도는 돼야 알을 낳고, 또 그 알을 부화할 수 있는 알은 얘네들이 3, 4년이 돼야 된다라고 하네요. 부화할 수 있는 알이요? 예.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부화시키려면은 그 얘들이 3, 4년이 된 그 알이어야만이 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 2년 지나서 난 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부화가 안 되는 알. 그렇죠. 그걸 이제 식용으로 이제 다 이제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럼 앞으로 3, 4년 더 키우셔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10마리인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늘려 나가야죠. 그래서, 한, 수입, 완전 수입을 하려면 한 5년 정도는, 4, 5년 돼야, 이제, 어느 궤도에 이제 들어선다라고 봐야죠. 아빠, 이 새끼야. 그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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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4, 5년 동안을 계속 그러면 그 비용만 들어가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한 마리 키우는데 그 필요한 땅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가 한 마리당 그 10평 정도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100마리면 만 평을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천평. 천평, 예, 예. 그렇죠, 천평. 그럼 이거 이런 뭐 이렇게 수도권에서 천평이라 그러면 땅값도 만만치 않은데, 네. 뭐 지방 같은데 좀 저렴한데 땅값이야 뭐 좀 뭐 부담이 없겠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키우기는 좀 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여기서도 지금 그 이제 그 축산법에 의하면은 분뇨 뭐 그런데 아직 분뇨는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변 같은 거 이제 거기에 아마도 분뇨에 이제 그 뭐 아마 유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뭐 이 저기 대변은 얘네들이 분변을 먹어요. 먹는데 집건지가 다 먹는다고. 그렇죠. 예. 아니,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먹으면서, 그 소화, 그 계통에, 그 뭐, 영양분을 또 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개들도 보면은, 자기 대변을 먹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그래야 그, 이 장에 들어가서, 그 유산균, 뭐, 또 그것이 있나 봐요. 그걸로 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직 저희는 이제 키운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쭉 키우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한 100여 마리 정도까지는 늘펴 나가야죠. 땅도 그럼 많이 넓히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타조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이해요. 네, 사람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무릎하고, 이 눈꺼풀하고요. 이게 정반대로 돼 있죠. 눈꺼풀도, 사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얘네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또, 무릎도 그 사람 무릎하고 정반대로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얘네들이 무기가 도망가는 게 무기래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시간에 도망가기 위해서 사람하고 정반대로 돼 있다라고 하네. 무릎도 이게 뭐죠? 앞으로 이렇게 접혀지도록. 예, 예. 앞으로. 자리를 좀 어때 다시 재배치할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하도 대표님 많이가 얘들 이제 암수 구별이 주둥이라 그러죠. 주둥이가 순 넘은 빨갛대 분홍색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깃털이 아주 검정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쁘죠. 그게 보면은 구애를 하는데 지금도 구애는 안 하지만 기분 좋으면 이제 춤을 춰요. 예, 구애 비슷하게 이제 춤을 추는데 아주 멋있어요. 춤추는 게요. 네. 근데 발톱도 네. 거의 공룡이에요. 이거. 네네. 발톱이 아주 뭐 공룡 영화에 나오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공룡의 후손이 맞나봐요. 네. 그럼 대표님이 이제 그 타조를 키워보니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뭐 다른 가축에 비해서 뭐 병도 없고 하니까 키우기 좋죠. 또 뭐 사료는 많이 먹지만 또 건강하다 보니까 그 걱정 근심이 이제 많이 덜죠. 폐사율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폐사율이 없다고 봐야죠. 네. 선천적으로 뭐 아주 강한 체질인가 보네요. 네. 이제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타조의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그러니까 그 연약하다는 거죠. 이 소리 뭐 이 뭐 소리 거기가 너무 민감하죠. 민감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지들끼리 놀라가지고 도망가. 네, 자기들 그 분뇨 소리에 놓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자기들 뭐 이 소리 내면서 또 도망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 그 단체 생활을 하네요.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요. 단체 생활을 한다고요? 네. 지금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거 타조 용감 부는 소리입니다. 소변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태변을 봅니다. 같이 봐요? 예, 같이 봐요. 먼저 이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그래서 음악도 좀 틀어주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올 때 보면 네.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고 네. 그 이유구만요. 네. 근데 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귀가 있어요. 이제 눈에 보면 그 눈 밑에 귀가 있어요. 점 같이 생긴 거. 예, 예, 예. 눈 밑에 귀가 있어요. 약간 차가우니까 네, 소리에 너무 민감해요. 대표님은 그렇게 쫓다가 또 저렇게 가는 거 보면 또 신기하네요. 그리고 얘들이 주의할 점은 아무거나 먹으니까 뭐 돌멩이라든지 또 뭐 막대기라든지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식도가 다칠 수가 있죠. 아니, 그냥 보이면 다 먹는다고요? 네. 돌멩이도?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와. 왜 그러지? 그 원래 사막에 뭐 모래가 많아서. 그렇죠. 예, 본능인가 봐요, 본능이.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타조 농장을 운영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네. 뭐, 말린다, 권한다. 아니, 저는 추천해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그, 뭐, 이 친화적인 어떤 그, 이제, 이 고기라 그럴까요? 네. 뭐, 타조한테는 안 됐지만, 네. 그, 이제, 친환경적인 것을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게 이제 긴 안목을 보고 이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수익이 날라가다 오르면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쉽게는 안 되죠. 예. 장점은 이제 애들이, 건강화되고 잘하고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고, 또 단점은 이제 너무,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금 타조고기가 유통되는 유통망이 이런 게 돼 있어요? 유통망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쿠팡인가 뭐 거기서도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제 판매는 막 뭐 영 없진 않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뭐 타조고기라든지 이런 게 유통 판매망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순놈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이제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열 마리지만, 열 마리 중에, 뭐, 일부 다처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열 마리 중에 순놈이 한 마리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감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뭐, 순놈이 많다라고 하면은, 참 순놈은 도축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타조들이 왜 이렇게 쇠를 많이 쪘죠? 쇠를 막 뜯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게 예. 그런데 얘들이 이게 그 하나의 그 습관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리를 가는 듯하기도 해요. 왜냐면 부리가 갈린 게 있고 안 갈려서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게 있고 같은데. 하여튼 타조 농장 운영하시면서 가장 외로운 상황은 뭐예요? 외로운 상황 이제 그 장소가 너무 이제 좀 이제 요즘은 비좁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소리에 민감하니까 소리를 없는 곳에 가서 이걸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소음이 안 나는 곳. 이제 길 옆이다 보니까 차 소리에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그 페달 소리에도 놀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타조 이거 지금 어린 거라고는 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보면 엄청 큰데. 네. 아 이거 앞으로 4-5년 동안. 5-6년 동안 이것도 장소도 또 뭐 더 넓히셔야 될 것 같고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00마리까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분뇨가 이런 게 뭐 축산법이라든지 뭐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는데 뭐 환경 관련 법률 이런데 저촉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그런 기준이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 없어요? 시설은 갖출 게 없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그 자기 배변을 자기들 먹으니까요. 이제 다 이제 그 이제 오줌이랄까 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좀 유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이엠이라든지 그 효소제라든지 그런 먹으면서 이제 효소 분해시켜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오염이 더 안 되죠. 그 이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데 앞에 보면 효소제 이렇게 그렇죠. 뭐 그거죠. 네네.
아니, 그러면 이거 타조 키울 때는 이 분뇨 시설이라든지 정화 시설이 이런 걸 갖출 필요는 없다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갖출 필요가 없죠. 그거는 갖출 필요 없는데 네. 애들이 소리에 민감하니까 네. 한적한 곳일수록 좋다. 네, 그리고 장소가 넓은 게 좋다. 네. 네. 그래서 5-6년 동안 수입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계속 피워온 게 된다. 예. 단점 아닌 단점이 큰 중요하죠. 아니, 그 정도 수익을 낼 시간이 너무 기니까 네, 제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 할 것 같은데 이거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더 뚜렷한 목적 없이는 참 하기가 어렵죠. 계속 그동안에 돈만 네, 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아직 유통 관계가 아직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또 임대 사업도 많이 해요. 타조를 임대한다고요? 예. 이제 그 큰 농장에서 이제 갖다 대신 이제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고 이제 그 임대사 하는데 아직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아, 일부에서만 이제. 임대사업이랑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예. 농장에서 갖다 키운다는 게 지금 대표님이 키우다 이걸 그냥 큰 농장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많으면은 얘를 이제 너무 많으니까 키우기 어려우니까 장소도 좋고 하다 보면 얘를 이제 분산시켜서 남한테 이제 키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게 하면. 그렇죠. 그래도 뭐 얘네들이 또 고가니까. 예. 아니 그렇게도 많이 또 닭들도 그렇게도 해요. 아니 타조 키워보시니까 이게 정이 붙어요? 그럼요. 주인을 알아봐요, 얘네들이. 야, 이 대표님, 중요 부위는 마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콱 한번 찧어버리면 이제. 아, 좀 불안하네. 아니, 확실히 알아보긴 알아보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타조 키우시느라고 좀 뭐, 고생이 많으신데, 나중에 이거 타조 알이 한번 있으면 구경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 지금 구경을 뭐, 알로도 뭐, 보링도 해요? 안 깨진다고? 예, 보링에도. 그렇게 두꺼운가요? 네, 예. 사람이 성인이 올라가도 안 깨진대요. 그러면 그거 후라이 같은 거 어떻게 해먹어요? 못 종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깨이죠, 망치로. 망치로 못을 들고 오면. 야, 참. 대단하네. 확실히 공룡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타조가, 키우기가 이제 쉬워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 이제 뭐, 체험장까지 가려면은 100여 마리 정도는 가져야 체험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사업 번성하시길 바라고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